폭스뉴스는 케빈 스페이시 씨의 새 영화 빌리어네어 보이즈 클럽이 지난 8월 $126, 한화 약 13만 원이라는 최저 기록을 세웠다고 보도했습니다. 할리우드 리포터 측은 이 영화의 데뷔를 케빈 스페이시 씨에게 있어 박스오피스 최저 기록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영화는 스페이시 씨가 미투 운동이 일기 직전 성추행 혐의가 있다고 밝혀진 이후 컴백작입니다. 빌리어네어 보이즈 클럽은 단지 미국 전역에서 10개의 극장에서만 개봉했는데요. 그리고 이는 이 영화가 한 달 전 비디오로 처음 개봉한 이후의 일이죠. 할리우드 리포터 측에 따르면 만일 영화 티켓이 대략 만 원 정도 한다면 영화관에 6명 이하의 사람들이 나타난 것이라는 걸 의미한다고 합니다. 스페이시 씨는 과거 오스카상을 두 번 수상했는데요. 그의 경력이 이렇게 확 꺾이게 될지는 생각도 못했을 겁니다. 뿌린 대로 거두는 거죠 뭐.